난 잠자기 싫어. 피곤하지도 않은데 왜 자야 돼요? 그리고 피곤할 때는 또왜 일어나야 되죠? 작은 공주님이 물었어요. 난 정말 자기 싫어요. 작은 공주님이 말했어요. 침대에 누우면 아주 좋아요. 잠이 들면 더 좋고요. 의사 선생님이 작은 공주님을 위층으로 데려가며 말했어요. 하지만 작은 공주님은 곧장 다시 내려와서 난 정말 자기 싫어요. 라고 소리쳤지요. 물 마시고 싶어요. 물 여기 있다. 왕비님이 말했어요. 자, 이제 자장자장 잘 자야지. 아빠! 물을 또 마시고 싶은 건 아니겠지? 임금님이 물었어요. 저 말고 길버트가 마시고 싶대요. 작은 공주님이 대답했지요. 자장자장 잘 자거라, 길버트. 임금님이 말했어요. 가지 마세요, 아빠. 옷장 속에 괴물이 있어요. 작은 공주님이 말했지요. 세상에 괴물 같은 건 없단다, 얘야. 그리고 옷장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. 임금님이 방문을 닫으면서 말했어요. 아빠! 작은 공주님이 소리쳤어요. 이번엔 또 뭐니? 아직도 괴물이 무서운 건 아니겠지? 임금님이 물었지요. 그럼요. 전안 무서워요. 그런데 길버트가 무섭대요. 침대 밑에 괴물이 있대요. 작은 공주님이 말했어요. 아무것도 없는데? 임금님이 살금살금 방을 나오면서 말했어요. 괴물 같은 건 정말 없단다. 그애좀 잡아요! 왕비님이 소리쳤어요. 공주가 도망가요! 난 정말로 자기 싫어요! 작은 공주님이 외쳤지요. 도대체 왜 그러니? 왕비님이 물었어요. 저기! 내 침대 위에 거미가 있는데 털이 북슬북슬, 너무 징그럽단 말이에요. 아바다리에도 털이 있지만 멋있기만 한데? 왕비님이 말했어요. 드디어 작은 공주님이 잠들었어요. 그런데 임금님이 잘 자라는 뽀뽀를 하러 갔을 때 공주님의 침대가 비어있지 뭐예요. 궁전 안에 모든 사람들이 높은 나무 꼭대기부터 저 아래 지하실까지 다 찾아보았어요. 공주님이 여기 있어요. 하녀가 말했어요. 거미와 괴물이 없는 곳에서 길버트와 고양이를 안고 잠들었어요. 다음날 아침 작은 공주님이 하품을 하며 일어났어요.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. 아이, 피곤해. 난 이제 자러 갈 거야.